자, 잘 봐봐, 닌겐들아. 자, 오늘은 난닌가들. 자, 오늘은 여러분한테 제가 고급 기술 하나 알려줄게요. 포인팅 알려줄게. 자, 머리는 이거 알았는데, 쇼트롱. S to L 쇼트롱이거든.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어디 쪽으로 흘러? 이렇게 흘러.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어디 쪽으로 흘러? 이렇게 흘러. 이게 맞아?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퀘어를 자르면 실제로 이렇게 스퀘어로 떨어지지만 이게 길이는 시각적으로 봤을 때 커팅 앵글은 동일선상이지만 실제로 길이는 어때? 두상 모양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으니까 여기는 짧아지고 여기는 어때? 길어진 거지. 실제로 스퀘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머리는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간다. 맞아. 스퀘어. 특징이 이렇게 가. 그래서 테스커 자를 때 스퀘어로 잘라야 되는 이유가 뭐야?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밀리는 힘 때문에 유지가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많이 밀리지 않는 이유는 뭐야? 길이 자체, 앵글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급격하게 이렇게 밀리지 않는 거지. 스퀘어도 실제로는 두상 모양으로 놓고 봤을 때 밀린다, 안 밀린다? 밀려. 근데 우리가 이제 커트 테크닉 중에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는데 뭐 블런트도 있고 포인팅도 있고 슬라이싱도 있고 디스커넥션도 있고 다양한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잘 응용해서 자르는 테크닉이 뭐냐면 포인팅이야. 포인팅 컷.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포인팅이라고 하면 이런 거 얘기 많이 하거든. 단면을 어떻게 이렇게 뾰족뾰족뾰족하게 만드는 거. 근데 실제로 봤을 때 이런 건 포인팅이 아니야. 왜? 왜? 기술적으로 봤을 때 포인팅은 모발이 흘러가는 방향을 정확하게 만드는 게 포인팅이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 한 가지 재밌는 놀이를 한번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머리를 이렇게 잘랐는데 내가 이쪽 방향으로 모발을 밀어주고 싶어. 그럼 포인팅을 이렇게 넣는 것과 자 포인팅을 이렇게 넣는 것 중에 자, 뭐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갈까? 1번일까? 2번일까? 1번. 맞아, 1번이야. 왜? 여기가 짧고 여기가 기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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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르고 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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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르니까. 그럼 포인팅 할 때 실제로 방향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해. 근데 대부분 이런 거 신경 잘 안 쓰거든? 그래서 머리가 정확하게 안 나오는 거야. 그럼 반면 우리가 한 가지 안 거는 호리존탈일 때 자, 포인팅의 방향에 따라서 모발이 끝이 흘러가는 방향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하나 알고 있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버티컬일 때 이제 가정하는 건데 자, 내가 모발을 안쪽으로 이렇게 넣고 싶어. 그러면 자, 잘 봐봐. 자, 1번. 자, 2번. 자, 둘 중에 뭐가 안으로 들어갈까? 1번, 2번. 자, 두 상황을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치자. 2번? 자, 여기가 길고 여기가 짧자. 그럼 머리는 당연히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그럼 폴되면서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야. 위기가 왔어. 여기서 헷갈렸어. 아, 쉣. 자,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아, 이거지. 이거 가끔 그리다 나도 헷갈려. 이렇게 됐어. 그럼 당연히 여기가 길고 여기가 짧으니까 머리는 어떻게 돼? 이렇게 붙지. 붙지. 근데 만약에 2번처럼 잘랐다. 그러면 어때? 여기가 짧고 여기가 길잖아. 그러니까 모발은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럼 얘가 폴드해서 이렇게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얘는 이렇게 봤을 때 자,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무겁고 여기가 가벼우니까 어떻게 돼? 바깥으로 밀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뻗치는 거지. 그러면 포인팅은 버티컬일 때
모발의 인커브 아웃커브들을 결정할 수 있다 라고 보는데, 이거 남자 커트 자를 때 되게 중요한데, 남자 커트 이렇게 들어 자르잖아. 포인팅 넣잖아. 뻗치게 할 수도 들어갈 수도 있게끔 만드는 게 또 포인팅이지. 그러면 포인팅을 예를 들어 우리가 진행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적절한 간격을 얘기하자면, 이렇게 봤을 때, 자, 만약 이렇게 임의로 내가 포인팅을 넣었다면 이 안의 간격이 1cm 정도는 돼야 돼. 이 간격 1cm 이내면 크게 효과가 나타나진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오늘은 이 포인팅을 활용을 해서 베이스 커트를 자를 건데, 포인팅을 하는 이유는 뭐야? 그치, 우리가 자르는 저 커트가 지금 커팅 라인이 무거워 가벼워 얘들아? 가볍지. 그럼 미리 우리가 최대한 가볍게 해놓고 자르면 커트 시간을 줄일 수 있겠지. 굳이 질감 처리하는 시간에 투자를 많이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자르는 거다. 고래 안 고래? 고래. 고래. 자, 분모 최대한 잘해주는 게 중요하고, 자, 늘 그랬듯 우리 기본적인 원칙은 다 지켜서 잘라준다. 자, 마네킨 위그 적절하게 스퀘어로 잘 세팅하고, 자, 스퀘어 커트 라인 자를 건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커팅 앵글이 최대한 높아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의 어깨와 나의 어깨가 정확하게 어떻게 돼야 된다? 수평선상을 이뤄야 된다. 자, 내추럴 볼 떨어지는 느낌 잘 살려서 뭘 먼저 자르고 시작한다? 가이드를 먼저 자르고 시작한다. 자, 자를 때 살짝 앞으로 길어지게 잘라야 돼? 아니면 일자로 잘라야 돼? 살짝 앞으로 길어지게. 쇄골보다 길게 잘라야 돼? 짧게 잘라야 돼? 길게. 근데 쇄골보다 길어져야 되는데 그거 생각해야 돼? C컬 살짝 크게 걸렸을 때 쇄골보다 길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제로는 생각보다 어떻게 해야 돼? 더 길게 잘라줘야 돼. 더 길게. 이렇게 쇄골보다 길어지게. 이렇게 안 자르면 큰일 난다. 왜? 이거 말리고 C컬 살짝 넣으면 이렇게 되거든. 근데 앞에서 봤을 땐 이 정도 길이지만 실제로 이거 뒤에서 빼고 놓으면 어때? 여기까지 오지. 그러니까 이걸 못 맞춘다고, 사람이 예상할 수가 없다고. 살짝 앞에 길어지게 잘라주고 얘 가이드 삼아서 커트 진행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당연히, 자, 베이스 커트 자르기 전에 당연히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양쪽 다 길이 내려서 맞춰놓고 진행하는 게 좋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살짝 앞에 길어질 수 있도록, 자, 가이드 임의로 잡아놓고. 완전 정확하게 할 필요 없어. 왜? 정확하게 할 필요 없는 이유는 어차피 머리 말리고 한 번 더 체크하면 되니까. 지금부터 너무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거든. 근데 최대한 적합한 길이를 맞춰준다. 자, 그럼 앞에 봤을 때 이렇게 앞으로 내서 잘랐으면 뒤에서 보면 모양 어떨까? 뾰족해지겠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뾰족해지겠지. 뾰족해지겠지. 그럼 이때 스퀘어를 만들 가이드 기장을 보면 돼.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렇게 넣었을 때, 이렇게 뺐을 때 얘 지금 여기 떨어지잖아? 그럼 뒤에서도 봤을 때 동일한 위치에서 옆에서 보고,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떨어지거든? 뒤에서 봤을 때 여기야, 이 위치. 그래서 여기서 내가 가장 이 스퀘어를 완벽하게 자를 수 있는 건 앞에 뺀 기장을 체크하고, 자, 뒤에서 가이드라인 동일하게 잘라주는 거.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뭘로 잘라줄 거야? 쉐입을 스퀘어로 잘라주는 게 중요하겠지. 잠깐만. 자, 스퀘어로 만들어 놓고, 자, 잘라준다. 자, 그럼 여기서 길이는 한 요 정도 떨어지겠네? 그치, 맞지? 자, 그럼 잘 생각해봐. 가위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들어가야 돼?
좀 더 가까이 와봐. 이렇게 와도 돼. 옆으로 와도 돼. 옆으로 와도 돼. 옆으로 카메라만 안 가리는데. 앞으로 와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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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더더더더더더 이렇게 좀 열어줘 열어줘 열어줘. 조금 더 열어줘 조금 더 열어줘. 그래. 더 열어줘 더. 조금만 열어.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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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그렇지. 여기까지. 자 가위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 얘들아.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게 맞아? 이게 맞아? 1번, 2번. 1번, 2번. 1번, 맞아. 1번이야. 그럼 잡은 상태에서, 자, 간격이 어떻게 된다고? 1cm 간격 돼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잘라야 되는 거지. 이 정도는 잘라야 포인팅 효과 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짧고, 여기가 길어지니까, 떨어질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밖으로 밀리는 느낌. 이렇게 밀려. 이렇게. 중단발 뒤에서 보면 이렇게 넓게 퍼지잖아. 끝에 이렇게 잘라서 그렇다. 그래서 여기는 커팅 라인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큼지막하게 이렇게 잘라주면 돼. 그거 맞춰서 당연히 섹션 진행되면서 어떻게 잘라주면 돼? 포인팅으로 계속 잘라줄 거고. 자, 사이드에 자를 거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왜 안 나와? 아까 잘랐으니까 가이드에서 자르면서. 아까 앞에서 빼서 잘랐잖아. 그럼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뒤에 잡은 상태에서 자 어떻게 잘라주라고? 이렇게 잡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잘라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잡고서 이렇게 자르는 애들이 있는데 이거 아무 효과도 안 난다. 아무 효과도 안 나. 그냥 블렌딩 되는 정도. 근데 이 정도가 돼야 머리가 옆으로 밀릴 때 어떻게 임팩트가 생기는 거지. 정확하게. 자 그럼 다시 사이드까지 나눠서 자 뒤로 그냥 다 빼서 자르면 돼. 어차피 사이드 지금 어떻게 돼 있으니까 잘려 있으니까 자를 부분을 딱 갖고 와서 여기서 잡고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냥 잘라주면 돼. 층 생기는 거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 어차피 끝에가 가벼운 커트니까. 그럼 뒤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자 한 번 더 가볍게 정리해주면 돼. 1차적으로는 큼지막하게 가위를 잡아주고 끝에 튀어나온 거 있으면 걔네들만 같은 방향에서 좀 얇은 느낌으로 이렇게 잘라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알아서 머리가 이런 식으로 디렉션이 생겨. 머리가 흐르는 거지. 포인팅 공간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흐르잖아. 그럼 여기에서 이제 반대편 커트 진행할 건데 자 반대편 커트 진행한다고 보자. 그럼 반대편 커트 진행할 때 똑같은 길이에서 자르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잡았을 때 자 가위 1번으로 들어가야 돼? 2번으로 들어가야 돼? 1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잘려야 어떻게 된다고? 공간 때문에 이렇게 뻗친다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잡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잡고 잘라줘. 하나, 둘 큼지막하게 1cm 이상 간격 될 수 있도록 잘라주고 가볍게 블렌드. 자 근데 이거 이렇게 잘랐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건 또 뭐냐면 자 포인팅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얘들아 끝이 블렌딩 돼 블렌딩 되지 않아? 블렌딩 되지. 근데 여기서 엘리베이션까지 들어가면 끝에가 너무 얇아질까? 얇아지지 않을까? 많이 얇아지겠지. 그러니까 라인 자를 때 포인팅 들어가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엘리베이션 이렇게 들지 않게. 이렇게 들린 상태에서 포인팅하면 생각보다 너무 얄쌍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심하고 어차피 스퀘어니까 뒤에서 일자 잘라주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사이드 부분 지금 앞으로 내려서 가이드 자를 때 잘려 있으니까 사이드 부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내려서 어떻게 그냥 큼지막하게 스퀘어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잘라준다.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잘라주고 라인 마지막에 가볍게 블렌딩. 자 그러면 떨어졌을 때 당연히 이 머리는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뻗치고 이쪽으로 뻗치는 느낌으로 이렇게 뻗치게 되겠지.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사이드 들어갈 건데 스퀘어니까 사이드 자를 때 원래 바디 포지션 어디 있어야 돼? 사이드에 있어야지 원래는. 근데
지금 앞에서 내려서 자른 것 때문에 보면은 이렇게 이미 라인이 잘려 있거든. 그러면 이미 라인이 잘려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한 가지만 더 해주면 돼. 잡은 상태에서 길이를 자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냥 포인팅으로 길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돼? 여기가 짧아지고 길어지니까 얘도 이렇게 붙어. 앞으로. 저 머리 보면 지금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잖아. 그게 된다. 그럼 나머지 부분도 내려서 여기서 가위 방향 어떻게? 잡고 길이를 자르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이 정도만 해주는 거야. 그냥. 그럼 떨어지면서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안으로 감긴다고. 또 이거 이렇게 빼보면 끝에 보면은 되게 재미있는 게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가거든? 근데 반대쪽 보면은 안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뻗지. 왜? 길이 없어서 그래. 그럼 마찬가지로 이쪽에 머리 자를 때도 자 어떻게 잘라주면 돼? 자, 사이드 갖고 와서 길이를 자른다? 길이 안 자른다? 안 자른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잘라야 될까? 이렇게 잘라야 될까? 1번이야. 1번이면 여기가 짧아지고 여기가 길어지겠지. 앞으로 뻗쳐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2번으로. 그럼 거기서 길이 자르지 말고 어떻게? 가이드 라인만 이렇게 만들어줘. 여기서 잡고 하나, 둘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넣어보면 이렇게 넣어보면 이렇게 안으로 잡힌다. 안으로 잡혀. 이렇게. 양쪽 길이가 지금 내가 대충 자르면서 봤는데 이쪽이 좀 길긴 하거든. 살짝 길어 이쪽이. 가이드 잘라놓은 게. 근데 여기서 개이치 할 필요 없어. 왜? 어차피 스타일링하고 머리 베이스 커트 끝나고 블로드라이 하고 나서 체크해봐도 되니까. 그럼 라인 커트 끝이야. 자 그럼 라인 커트 자를 때 가장 우리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똑같이 그동안 스퀘어 잘랐던 거랑 똑같이 잘랐는데 라인이니까 엘리베이션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리고 잡았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가이드에 따라서 정확하게 뻗치는 방향에 따라서 포인팅 방향 정확하게 체크하고 잘라준다. 이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지. 왜 궁금한 거 같아? 물어봐. 이거 깊어지는 건 처음 거지. 뭐야? 뭐가? 안으로 깊게 들어가는 거? 그럼 더 많이 휘겠지. 더 많이 휘겠지. 근데 더 많이 휘게끔 할 필요는 없어. 왜냐면 어차피 쉐이크 더 많이 휘게끔 하고 싶으면 그냥 트라이앵글로 자르면 돼. 애초에.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보완해주는 느낌이지. 이걸 막 휘게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그냥 1cm 정도 간격이고 여기 들어가는 것도 한 2cm 정도면 된다고 우리 얘기하거든. 1에서 2cm 정도면 충분하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뭐야? 이 다음에 하는 거 레이어 자를 거지. 자 중단발 레이어드 자를 건데 섹션 보면은 완만해 아니면 급격해? 저거 보면 완만해야 돼 급격해야 돼? 완만해? 레이어가 급격하게 길어졌어 아니면 완만하게 길어졌어? 뒤에 있는 레이어가? 트라이앵글이 급격하잖아. 그럼 당연히 섹션도 어떻게 나눠야 돼? 급격하게. 이쪽 반반씩 보여줄게. 자 잡고 여기에서 급격하게 나눈다. 자 레이어는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양 많지 않아. 왜 양이 많지 않냐면 저거 보면 돼. 뭐 보면 될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라인의 비중이 많아? 레이어의 비중이 많아? 라인의 비중이 많아. 그러니까 이게 스타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자, 잘 봐봐 얘들아. 지금 보면 요것만 레이어인 거야. 요것만 레이어인 거고 거기서 안 봐도 돼. 그렇게 이렇게 보여줄 거야.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얘만 레이어야. 얘를 귀에 꼽고 떨어뜨린 다음에 얘만 레이어로 이렇게 덮은 거거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느낌을 보려면 어떻게 보면 돼? 실제 고객한테 레이어 자를 부분 빼놓고 라인 자를 부분 귀에 꼽아보고 레이어 자를 부분만 이렇게 덮어서 보면 돼.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느낌인지 본단 말이야. 레이어의 양 많아 적어? 적어. 엄청 적어. 근데 레이어 자르려면 가발 위치 내려줘야 되고 자, 잘 봐봐. 급격하게 섹션 탄 상태에서 레이어 진행하면 되거든. 그럼 이거 플랫 레이어면 두 삼각 정도 들어줘야겠네. 두 삼각에서 90도가 아니라 천체 쪽에서 90도니까 두상보단 높게 들어줘야겠네.
맞아. 그다음에 너 늦게 돌아줘야 돼. 그럼 인핑거 레이어로 자를 건데, 자 가이드 섹션 갖고 와서, 자 그대로 갖고 와서 뒤쪽에 자르는데, 자 여기서 스퀘어로 자르면 떨어졌을 때 뭘로 떨어져? 여기 스퀘어로 자르면 트라이앵글로 떨어지지. 그러면 빠지는 거 무시하고 잡은 상태에서 두 상보다 들어서 자 여기서 스퀘어로 잘라준다. 지금 자를 거 왜 많이 안 나오는 거야? 전에 우리가 트라이앵글로 한번 잘랐었으니까. 근데 실제로 떨어뜨려서 놓고 보면 단차가 적게 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많이 잘라보기 전에 먼저 뭘 봐야 돼? 먼저 가이드를 먼저 봐야지. 이 정도 층이 적절한가? 난 내 생각에는 적절하다고 보거든. 왜냐면 볼륨이 들어가면 아마 여기까지는 점핑 될 거야. 그러면 전에랑 다른 거 하나는 뭐야? 엘리베이션의 양이 어떻다? 엘리베이션의 양이 다르다. 전에는 엘리베이션 어느 정도 줬어? 두상보다 높게 줬을 때 어느 정도 줬어? 많이 줬어? 많이 안 줬잖아. 근데 지금은 두상보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많이 높게 해서 잘라줘. 자, 이쪽 끝에서 올라오는 머리 잘려 안 잘려? 안 잘려. 왜? 트라이앵글이니까. 그럼 다시 잡고 자 뒤쪽으로 다 갖고 와서 자 지금 원래 어디 서 있어야 돼? 고객의 뒤에. 맞아. 고객의 뒤에 서 있는 상태에서 두 상보다 높게 들어서 뒤에서 봤을 때 스퀘어로 커트하면 떨어지면서 이렇게 트라이앵글 되겠지. 이런 식으로 트라이앵글 급격하게 떨어지지. 그러면 다시 앞쪽까지 자르면 되는데, 전에 우리가 한번 CBA를 잘랐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자를 게 안 나와. 내가 봤을 땐 자를 게 안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도 두 상보다 높게 들어서 스퀘어로 자르면 더 이상 자를 게 안 나와. 그럼 떨어졌을 때 레이어가 이렇게 생기겠지. 뒤에서 보면 대략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알아.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잘라야 되는 건 뭐야? 앞에. 앞에 CBA 자르지. 섹션은 나는 많이 안 줄래. 그냥 딱 요 정도만 할래. 요 정도만. 근데 이게 그동안 우리가 잘랐던 CBA랑 좀 다른 건 뭐냐면, 중단발 레이어 CBA에서는 이가 우리가 그동안 잘랐을 때 쫙 잡고 구렛나루 길이에 맞춰 잘랐잖아. 근데 지금 이 중단발 레이어에서는 이 떨어지는 라인의 길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렛나루 쪽 요만큼의 섹션을 빼놓고 잘라요. 이거를 같이 자르면 여기가 날라가, 라인이. 그래서 그동안은 이거 다 잡아갖고 와서 잘랐지만 빼주고 나머지 애들만 잡아준 상태에서 자 길이 보고 커트. 내가 넘어갔을 때 느낌보다는 앞에 떨어지는 레이어의 양, 요 레이어 양 보고 체크해서 커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잘랐을 때 전체적으로 아웃라인 쉐입 지금 체크해 보자면 이런 식으로 중단발 레이어드 느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나오지. 이거 맞춰서 자 반대쪽도 자를 거야. 자 이번에는 인핑거 레이어 바디 포지션이랑 엘리베이션만 정확하게 보여줄게. 이쪽으로 와서 보는 게 나아. 이쪽으로 와주고 자 섹션 아니까, 섹션 알고 커팅 앵글 아니까 바디 포지션만 우리 정확하게 보자. 자 시작을 어디서부터 했냐면 골든 포인트부터 시작을 했고, 자 골든 포인트부터 시작을 했을 때 완만한 느낌 말고 어떻게 급격한 느낌으로 섹션을 나눴어. 그 여기서 반대편에 보면 가이드 있을까 없을까? 예, 가이드. 얘가 가이드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동일한 섹션으로 타서 갖고 온 상태에서 자 인핑거 레이어 자를 건데 어떻게 두 상보다 높게 들어서 자 가이드 체크하고 스퀘어로 커트. 자 연결해주고 싶으면 갖고 와봐.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 근데 들어서 보면 빠질 거야. 왜? 트라이앵글이니까. 그럼 다음 섹션 똑같이 섹션 나눠주고 자 인핑거 레이어 플랫 레이어니까 자 두상보다 높게 들었을 때 어느 정도나 들어주면 될까? 두상보다 높게 들었을 때 아까 들었던 거. 나 지금 어떻게 엘리베이션 기억하고 있을까? 그건 바로 나의 섹션 입술로 엘리베이션을 기억했기 때문이지. 이렇게. 근데 아까는 예를 들어서 이만큼 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들어. 어디가 짧아져? 반대쪽은 요만큼 들었는데 오른쪽은 이렇게 들어. 어디가 짧아져?
레이어니까 이쪽이 짧아지지. 엘리베이션 많이 준 쪽이 짧아지지. 그러니까 엘리베이션 위치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섹시한 입술로 들어 올려서 정확하게 엘리베이션 기억해서 커트 하고 갖고 와서 체크 해보고 자 계속 자른다. 자 여기까지 오면 자를 거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안 나와. 그리고 가이드 정확하게 갖고 와야 돼. 자 잡고 섹시한 입술로 갖고 와서 커트하고 자 다 뒤로 넘겨서 가이드 정확하게 애매하게 갖고 오지 말고 정확하게 갖고 와서 디렉션 정확하게 주고 자 커트 잘 잘랐다면 여기에서 얘들아 반대편에 있는 모발까지 다 이렇게 뚜껑이 있는 머리를 이렇게 갖고 와서 여기서 자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스퀘어가 나오잖아? 이렇게 스퀘어가 나오잖아? 그럼 잘 자른 거야. 스퀘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그럼 양쪽 밸런스가 똑같다는 거지. 근데 한 줄이 짧아졌어. 그러면 트라이앵글이 이렇게 됐다는 거야. 우린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뒤에서 위에서 들었을 때 이렇게 스퀘어로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면 떨어지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딱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만약 위에서 들었을 때 이렇게 이쪽이 짧아졌어. 그럼 떨어지면서 얘는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얘는 원만하게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바디 포지션. 센터를 정확하게 잡아서 좌우 짧아지는 부분 없게끔 정확하게 잘라주는 거. 중요해. 그럼 여기도 뭐만 하면 돼? 앞머리. 앞머리 라인 해주는 게 중요하잖아. 그때 앞머리 섹션 하나 나눠주고 뭐 빼준다고? 이 녀석의 귀여운 그랜나르를 빼줘. 왜 빼준다 그랬어? 이거 잘리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다시 잡고 자 기존에 잘려 있지만 레이어 느낌 체크해서 자 엘리베이션 많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커트 해서 떨어지는 느낌 봐. 이 정도 떨어진다. 그럼 귀에 꼽으면 점점 올라가서 이렇게 점핑 되겠지. 어래 이 정도면 충분해. 그리고 반대편이랑 맞는지 안 맞는지만 체크해주면 되는데 반대편에 있는 모발 갖고 와서 이렇게 들었을 때 어머?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짧은 쪽에 맞춰? 긴 쪽에 맞춰? 이렇게 들어보면 어머? 하고 이렇게 맞춰주는 거지. 반대편이랑.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팁만 더 주면 넘어가는 앞머리 만들 거잖아. 가운데 눈동자부터 눈동자 안쪽에 있는 머리만 갖고 와서 여기서 얘만 기존 길이의 3cm 정도 더 짧아주면 돼. 근데 그거 알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잘랐을 때 일자로 잘렸지. 근데 얘 되게 재밌는 게 센터에서 이렇게 넘어가잖아. 라운드 된다. 왜? 두상에서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라운드를 이렇게 자르면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가겠어? 너무 급격하게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서 일자로 자르면 넘어갔을 때 라운드가 된다. 이렇게 앞머리 나온다. 그럼 이렇게 자르면 끝이야. 그럼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머리 나왔는지 체크해 보려면 체크 방법 간단해. 레이어 들어갔던 부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자 이 머리를 귀에 꼽아봐. 고객님 머리를 귀에 꼽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뜨려봐. 이거 라인 커트니까. 그리고 레이어 떨어졌던 부분들 뒤쪽에서 넘겨서 이렇게 잡아봐봐. 레이어 떨어졌던 부분 잡아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앞머리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아이들 그대로 떨어뜨려서 저 체크해보면 되거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서 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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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머리 얘 사이드뱅처럼 쓸 거고 얘 넘어가는 앞머리 만들 거고. 그럼 이렇게 만들면 우리 어떻게 하라 그랬어? 그 다음에 바로? 바로? 바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 바로 블로드라이 하고 보라 그랬지. 근데 지금 하나 안 한 거 있어. 뭐 안 했을까? 버티컬로 포인팅 안 했잖아. 왜 안 했을까? 마무리 때 하면 되니까. 맞아. 왜? 레이어니까 층의 느낌이 되게 중요하잖아. 근데 사람 모량에 따라서 모질에 따라서 떨어졌을 때 층 같은 층으로 잘라도 느낌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포인팅으로 끝에를 더 얄쌍하게 만들거나 안으로 넣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 마무리 때 체크해보는 게 맞는 거지. 여기까지 자르고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이게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느낌 차이 보면 어디가 더 예뻐요? 이렇게 보면 이쪽이 좀 더 이쁘지. 왠 줄 알아? 저번에 자를 때 이쪽은 질감을 했고 여기는 질감을 안 했어. 여기는 베이스 커트만 잘려있는 상태고 여기는 저번에 잘랐던 질감이 남아있는 상태거든. 이게 차이가 나, 방향성이.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서 일단은 할 건데, 자, 원래는 라인을 먼저 리파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질감 처리를 그동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왜? 질감을 먼저 하고 라인을 잘라야 돼. 왜? 라인이 선명한 느낌이 아니니까 잡아줘서 하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오늘 질감 틴닝 포인트 어떻게 들어가는지 설명해 줄게요. 자, 똑같이 커트한 앵글 그대로 섹션 잡아서 틴닝 들어갈 건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저번에 이제 우리 가위 들어갈 때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위에가, 날이 위로 올라가면 위에가 얄쌍해지고 밑으로 들어가면 밑에가 해서, 위로 올라가면 안으로 말리고, 자, 밑으로 들어가면 밖으로 뻗치고, 이렇게 가르쳐 줬어. 근데 오늘은 그렇게 틴닝 안 들어가고, 자, 틴닝 세워서 들어갈 거예요, 다. 세워서, 눕혀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워서 들어갈 건데, 그때 당연히 날이 이렇게 들어가는지, 이렇게 들어가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거든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잡고 날이 지금 보면은 오른쪽에 있잖아요. 잡고 만약 틴닝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들어가. 그럼 위에는 얄쌍해지지 않지. 밑에도 얄쌍해지지 않지. 어디가 얄쌍해져죠? 모발? 요쪽이 얄쌍해지죠. 그럼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겠어? 옆으로 더 밀리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잡은 상태에서 날 세워서 깊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주고, 하나, 둘, 셋 해주고, 하나, 둘, 셋 해주고, 하나, 둘, 셋 해주고, 하나, 둘, 셋 해주면 질감이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얄쌍해지진 않지만 방향은 좀 더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어떨 때 쓰냐면, 그냥 내가 모발을 너무 달라붙게 얄쌍하게 하기는 싫은데 끝을 좀 얄쌍하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을 때 이렇게 질감 처리하거든요, 날 세워서. 그럼 이렇게 했을 때 특징은, 이렇게 잡아보면 이렇게 가닥가닥 공기감이 좀 생겨요. 왜? 옆으로 다 질감 처리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가닥가닥 느낌 만들고 싶으면 들어가는 틴닝이 이런 틴닝이에요. 사이드 틴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자, 잡고 다시, 이번에는 떨어졌을 때 이거 라인이지. 다시 잡고서, 자, 높이는 당연히 이렇게 들어갈 거야.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그럼 잡은 상태에서, 자, 날 세워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다시 빼주고 한 번 더 잡아서 아까보다 더 낮은 위치에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잡아주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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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질감 살겠지. 자, 끝에 좀 더 얄쌍해지길 원하면 한 번 정도 더 들어가면 되는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 두 번에 들어갔을 때, 세 번에 들어갔을 때 당연히 어떻게? 더 낮은 위치에서. 틴닝 우리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야? 한 위치를 계속 반복적으로 작업하는 거. 가장 조심 많이 해야 돼요. 자, 사이드까지 한 번에 연결해서 요거 다 라인 자를 건데, 자, 라인 잘랐을 때, 자, 이 친구들 잡아서, 자, 여기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들어가는데 무거울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잡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잡아서 하나. 자, 그래서 잡아보고, 자, 여기까지. 여기 잡았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들어가주면 돼? 방금 전 들어갔던 거랑 똑같이 트라이앵글로 앞으로 살짝 뻗쳐주면 되니까. 잡고, 자, 사이드 틴닝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잡고 밑으로 살짝 내려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잡아서 잡아줘. 자, 이렇게 잡았을 때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귀에 꼽잖아? 귀에 꼽았을 때 이쪽 부분이, 여기가 무거우면 귀에 꼽았을 때 안 휘고 밑으로 이렇게 떨어진다. 근데 만약 여기서 내가
날을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뒤집어서 날이 앞쪽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잖아? 이렇게 라운드로 넣어주잖아? 그럼 귀에 꼽았을 때 이렇게 된다. 앞에가 짧아지니까. 근데 디자인이 뭐야? 플랫해 아니면은 라운드죠? 플랫해지잖아. 플랫하게 뚝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잡았을 때 여기서 날은 뒤쪽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여기 건너면 안 되는 거지. 그래야 귀에 꼽았을 때 무게감 때문에 딱 떨어지니까. 자, 그럼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윗부분. 자, 레이어 쪽 질감 처리 들어갈 건데, 자, 레이어 쪽은 생각을 좀 잘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머리가 이게 트라이앵글이라서 어차피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떨어지긴 하겠지만, 뒤로 살짝 이렇게 흘렀다가 끝에가 앞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뭔가 텍스처나 볼륨감 쪽이 더 잘 잡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잡아주고 싶거든요. 그럼 여기서 하는 건 피보팅 일단 잡을 거고, 자, 피보팅 잡아서 버티컬 섹션 잡은 상태에서, 자, 날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들어가면 당연히 이렇게 휘고, 잡았을 때 이렇게 잡으면 뒤쪽으로 휘잖아요. 그러면 나는 날을 앞쪽으로, 여기서는 버티컬로 잡았을 때. 자, 그래서 밑에 부분에서 들어가고,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끝으로 하나, 둘, 셋 하면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밑에가 더 많이. 그럼 밑에가 당연히 더 많이 비워져 있으니까 머리는 안으로 들어갈까 밖으로 뻗칠까? 안으로 들어가. 왜? 위에가 무거우니까. 여기서 이렇게. 근데 이때 내가 이쪽을 질감 처리했으니까 끝에 떨어지는 느낌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럼 뒤에서 보면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볼륨이 생겨. 그럼 다시 피보팅 잡고 잡은 상태에서 여기도, 자, 날 어디 있어야 돼? 날 앞쪽에 있어야 되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좀 무거운 것 같으면 한 번 더 잡고 끝에 쪽에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잡아서, 자, 다시 머리 움직여봐. 이렇게 되네. 자, 여기도 피보팅해서 뒤쪽으로 오버디렉션에서 갖고 오고,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쭉쭉쭉 하면서 이렇게 뒤로 밀어봐. 그럼 밀려, 이렇게. 머리가 밀려, 이렇게. 자, 근데 지금 보면은 레이어 테크닉 치고 떨어졌을 때, 자, 이렇게 잡아보면 볼륨감이 너무 과한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볼륨감이. 그럼 볼륨감이 과한 느낌이 들면 그때는 잡은 상태에서, 자, 끝부분만 살짝 포인팅, 이렇게. 날 위로 올려서 이렇게 잡았을 때 너무 볼륨감 너무 많은데 하면 위에가 얄쌍하면 볼륨이 덜 생길 거 아니야. 이렇게 포인팅 하면 반대쪽에 위하면, 자, 이렇게 잡아볼까? 다르죠? 연결되는 느낌 확실히 들지? 자, 사이드로 넘어왔을 때 얘네는 귀에 꼽혀서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자, 사이드는 조심해야 돼. 여기 버티컬로 잡아서 작업할 건데, 자, 뒤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떨어질 거거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버티컬 잡았을 때 날이 이렇게 있어야 돼? 이렇게 있어야 돼? 이렇게 있는 거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겉에는 많이 안 건드려져야 돼. 그래서 잡았을 때 버티컬로 들어서 올리면, 자, 여기는 깊게, 얕게, 얕게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지. 다시 여기 잡고,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잡아서, 자, 이렇게 만져보면은 뒤로 이렇게 흘렀다가 떨어지는 이런 느낌 들거든요. 그러면 정면에서 보면 이제 쉐입이 어느 정도 딱 나온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여기 쉐입 만드는 거 중요하잖아. 자, 앞머리. 자, 앞머리 잡았을 때 앞머리 뒤로 이렇게 밀리고 싶어. 그러면 날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 날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쪽으로 날이 있어야 머리 이렇게 흘러가지. 그러니까 여기 잡은 상태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워서. 세워서 들어가. 세워서 들어가면 얇아지지 않아요, 머리가. 그래서 세워서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들어가면 머리가 달라붙는다. 얇아져서.
그러니까 얇아지는 게 싫을 때는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사이드 틴닝으로 잡아서 옆으로 밀어줘. 그러면 흘러가지. 그럼 다시 여기서 앞으로 빠져야 되잖아. 누가? 얘네. 12 자른 애들. 이렇게 떨어져야 되잖아. 그럼 얘네들은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져야 되니까 여기.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잡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잡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잡아. 그러면 귀에 대략적으로 꼽아서 느낌 한번 봐야 되거든. 귀에 대략적으로 꼽고, 내려오는 머리들 보고, 자, 이렇게 보고, 뒤에 볼륨감 체크하고, 떨어지는 라인도 보고, 엄마도 아빠도 보고, 보고 또 보고, 얍. 그러면 이렇게 자른 다음에 마지막에 라인 리파인 해줍니다. 이쪽을 이렇게 말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날 이렇게 닫고 이런 부분들 잘라줘. 근데 이때는 날을 이렇게 너무 눕히지 말고 어떻게 해주냐면 되냐면 날을 좀 세워서 약간 블렌딩하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알겠지? 자, 여기도 떨어뜨리고 어떻게 하라고? 떨어졌을 때 여기서 이런 느낌 해주고, 만약 봤을 때 여기가 들어가는 느낌이 마음에 안 들면 그때 잡고, 자, 포인팅 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그럼 더 뾰족해지겠지. 자, 이렇게 들어가야 여기가 길어지고 여기가 짧아지니까 어떻게 된다고? 떨어지면서 말린다고. 그래서 좀 뾰족한 느낌이 되고 싶을 때 잡고, 여기서 하나, 둘, 셋. 그냥 크게. 잡고,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면 좀 더 디렉션 들어가는 느낌으로 잡히거든. 그럼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면 돼? 스타일링 하는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 오일. 꾸띠급 폴리싱 오일로 감성을 최대한 가져. 뭔 소리야? 정신 차려. 자. 일단은 끝에 부스스 하면 안 되니까 끝에 위주로 잘 발라주고. 블로우 드라이 하면 어느 정도 흡수되니까 마른 상태에서도 좀 텍스처감 이렇게 줄 수 있게 발라주는 게 좋겠지.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블로우 드라이 어떻게 해야 돼? 감성 있게 다시 해야 되니까. 여기서 블로우 드라이 다시 들어갈 거고, 두상 반 나눌 거고, 스퀘어로 다시 볼 거. 후. 응? 응, 관통. 안 했던 면. 근데 이게 왜냐면 반만 봐야 돼, 디자인. 양면 다 했어? 아, 맞아. 그럼 무거운 면 하면 돼. 무거운 면만. 잡고, 자, 여기서, 이쪽에는 어떻게 해야 돼, 드라이? 좀 플랫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플랫한 느낌으로. 이런 게 예뻐, 요새는. 사이드 한 번에 다 잡고, 떨어졌어, 여기도. 자, 플랫한 느낌으로. 볼륨 주지 말고. 플랫한 느낌으로. 자. 여기도 이렇게 싹, 여기도 싹. 블루드라이 한번 돼 있으니까 막 엄청 딥하게 할 필요는 없단 말이야. 이렇게 앞으로 빼줘야 끝을 이렇게 되지. 여기 위에는 레이어 했던 느낌 살려서. 레이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엘리베이션 많이 주고 싹 말아서 살짝 좀 줬다가 앞으로 싹 이렇게 잡고 뒤쪽으로 싹 들어서 한 바퀴 말았다가 여기도 싹. 자, 뚜껑 머리까지
엘리베이션 줄고 스퀘어로 이 잡고 잠깐만 잡고 3바퀴 살짝 말아서 살짝 이렇게 잡고 앞머리 이거 약간 신기술인데 여기는 안으로 말고 여기는 바깥으로 말고 해주고 헤어라인 쪽 여기 CB 들어갔던데 눈이 졸라 아파. 아, 눈에 뭐 들어간 거지? 아, 씨. 해갖고, 이렇게 떨어뜨릴 건데, 아, 봐봐. 오늘은 일단 나는 뿌리 안 잡을 거야. 왜냐면, 약간, 저 고객 지금 보면 뿌리 잡혔어? 안 잡혔어? 안 잡혔지. 최대한 약간 슬릭한 느낌 확 살려서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스타일링 할 땐 늘 어떻게 하라 그랬어? 고객이 눈높이에서 어? 시야를 확보를 하면서 어?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어? 아닌데? 어? 됐다. 샥샥샥 해주고 자, 잘 봐봐. 한 번만 알려줄게. 아까 커트 잘랐던 섹션 기억하지? 네. 커트 잘랐던 섹션으로 이렇게 나눠. 그래서 여기서 꼽아. 이렇게 똑같이 꼽아. 그리고 얘네 이렇게 떨어뜨려. 그리고 여기에서 레이어 잘랐던 애들 갖고 와서 뒤에서 저 볼륨감 이렇게 만들어. 근데 얘네 이렇게 뒤로 밀리겠지. 왜 밀려? 왜 밀려? 티님 그렇게 넣었으니까 이렇게 뒤로 살짝 밀리게 넣어놨으니까 이렇게 뒤로 밀리겠지? 근데 끝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떨어진다. 왜 이렇게 떨어져? 어, 쉐입이 트라이앵글인데 쉐입 못 이기거든. 아무리 질감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여기서 잘 봐봐. 얘네를 그냥 이렇게 걸어서 여기다 꼽아줘. 이렇게 꼽고 끝에 이렇게 샥샥샥샥 빼줘. 어떻게 빼주라고? 샥샥샥샥 빼줘. 나는 이렇게 해서 여기 앞에서 레이어 착착착착 해주고 레이어 어떻게 준다고? 착착착착 해주라고 해주고 해준 상태에서 너네 그거 아니야? 엽기 떡볶이 알아? 엽떡 하잖아? 엽떡 오픈하는데 한 3억에서 5억 정도 된대. 근데 엽떡 하면은 2년 안에 집 한 채 산대. 진짜 장사돼야 된대. 어, 그래서 지금 가맹점이 줄을 섰대. 근데 안 내준대 본사에서 더 이상. 어? 어, 근데 상수정 앞에 생기지 않았냐? 생겼어요. 더 맛있어. 근데 엽떡이 그렇게 맛있다며. 아, 엽떡이 그렇게 맛있다며.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매운 거 안 좋아해. 자, 봐봐. 아, 잠깐만. 아, 잠깐만. 기다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거 끝내놓고 다시 얘기. 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내가 원하는 느낌대로 이렇게 만들었잖아? 만들었잖아? 그럼 여기서
세부적인 디테일 잡으려면 이런 것도 좀 필요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건 테이퍼링 테크닉인데 그냥 가위 쓱 밀어서 끝에 얄쌍하게 해주는 테크닉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배울 건데 너넨 틴닝으로 해봐도 되고 나는 잘하니까 테이퍼링으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밀어서 이런데 라인 이렇게 좀 더 뾰족하고 얄쌍하게 만들고 싶다. 여기 좀 무겁거든 내가 봤을 때. 그럼 이런 식으로 얄쌍하게 만드는 거야. 왜? 고객님이 샤프한 걸 원하니까. 그러니까 샤프한 걸 원하니까 지금 뿌리 살렸어 안 살렸어? 안 살렸지.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하면 느낌 바뀌지. 여기도 좀 무거워. 더 샤프해야 돼. 그렇고, 그치. 그래서, 여기서, 약간, 이런 느낌? 접고, 이거 내가 왜 스프레이 왜 뿌려놓고 스타일링 하는 줄 알아? 그대로? 약간의 그 약간 꾸덕함이 있잖아? 그러면 머리 만지기가 더 쉬울까 어려울까? 좀 쉬워. 잔머리 정리도 좀 잘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소한 퀄리티에서 다 머리는 차이가 나는 거거든? 근데 잔머리 정리가 안 돼 있고 이러면 스타일이 안 예뻐 보이니까 이렇게 언 슬라이싱으로 해도 상관없어 잘하면 슬라이싱으로 하면 좀 더 뾰족해지고 블런트로 하면 좀 더 거칠어져 슬라이싱 하면 많이 밀리니까 그래서 일부러 많이 밀리는 느낌으로 하고 싶으면 한단 말이야. 요런데 이제 여기도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여기도 이런데 조금 더 뾰족하게 만들고 싶으면 여기도 테이퍼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좀 무겁다고 느껴지거든 나는. 좀 더 가볍게 좋아 여기도 봐봐 얘들아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니까 뒤로 밀리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이렇게 하면 끝에가 더 뾰족해지는 대신에 옆으로 이렇게 밀린다. 이 중단말에 이렇게 퍼지는 게 중요하거든. 왜냐면 이렇게 달라붙으면 안 예쁘거든. 퍼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텍스처 잘 보고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 어깨에 뭐가 스퀘어를 자르면 뭐가 있다 그랬어? 코너. 코너. 이 코너가 포인트야. 코너가 있어야 정면에서 봤을 때도 예뻐. 이렇게. 코너가 있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고 잡았는데 뿌리 안 살려도 느낌 괜찮지? 어떤 느낌이야? 뿌리 안 살리니까? 좀 더 그냥 자연스럽고 그냥 일반 고객들이 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냥 두상 모양 살리는 느낌 근데 이렇게 하려면 고객님이 두상 모양 이뻐야 될까? 이쁘지 말아야 될까? 이뻐야 돼 두상 예쁜 애들은 이렇게 해줄 수 있어 그래서 이런 느낌 살리면 되는데 자 포인팅 컷 들어가기 이전에 틴닝 들어갈 건데 틴닝 오늘 위아래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써? 세워서 이렇게 쓰던가 이렇게 쓰던가 그랬을 때 세워서 들어갔을 때 장점은 머리가 달라붙지 않는다 가벼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밑쪽에서 라인 들어간 데는 다 안쪽이 짧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잘라주고 레이어 들어간 데는 다 어떻게 들어서 바깥쪽으로 안쪽이 짧아질 수 있게끔 대신에 앞쪽이 짧아져야 뒤로 흐르니까 이렇게 뒤쪽으로 다 보내주고 앞쪽에서
세워서 앞머리 방향 맞춰서 작업해주고 전체적으로 끝나면 포인팅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테이퍼링 해주고 싶으면 조금씩 해주면서 느낌 보면 되거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은 좀 더 플랫하고 심플한 느낌으로. 사실 저 스타일보다 내가 웨이트를 좀 더 잡긴 했거든. 왜냐면 나는 사실 저렇게까지 가벼워지는 건 별로 예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저거보다는 조금 더 웨이트를 넣고 잡아줬는데 이런 느낌으로 좀 더 무거운 느낌을 잡아줬는데 이런 느낌 좀 살려서 오늘 작업해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중단발의 포인트는 약간 귀가 살짝 보여야 예쁘거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귀가 살짝 보일 수 있도록 스타일링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감 처리 반면만 집중해서 고!